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잼. 잼. 오, 얘 와운데요. 야, 이거 기깔납니다. 겉모양 이거 그 우와. 여기 렌치랑 이런 것도 부속품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이 겉모양이 신발 주머니 같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우와. 커스텀 같이 이렇게 오이씨 이거 일일이 핸드메이드 커스텀처럼 색칠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섯 가지 모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운드에 걸맞게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무게는 굉장히 무겁네요. 와 이거 진짜 무거워요. 무게 달아볼게요. 1.67. 와, 1.67kg. 와, 제가 아령을 집에서 들고 있는데, 이게 1.5kg거든요? 그 아령보다 무거워요. 네, 오. 자, 우선은 굉장히 외관상 엄청난 그런 와우인 거는 판명이 났고요. 이제 사운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용. 예, 오늘 함께 해볼 리뷰는요, 와우예요. 와코 플러스. 웨이코 플러스. 예. 예, 와코 플러스 얘는요, 멋있네요. 멋있죠? 젠 페달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야, 이거 색깔을 다 이거 외관 붓으로 다 자체가 칠했나 봐요. 디자인이 굉장합니다. 네, 진짜 붓으로 다 칠한 것 같죠? 그니까. 네, 이게 이 질감도 있잖아요. 붓터치가 그대로 다, 예. 이 로고도 이렇게, 뭐 이렇게 대고 그린 다음에 쫙 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여기 옆에도 악어도 있거든요. 악어 그림도, 여기, 오, 악어가 있네요. 여기도 다. 야, 이거 진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크라이베이비 갖다 놓고 지네가 색칠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예. 들긴 해요. 이게 제조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스 건데, 그리스가 뭐 동계올림픽 때문에 수입을 했나? 어떻게 됐지? 그러게요. 얘는 2017년 1월에 출시된 모델이에요. 한 1년 정도가 지났죠. 근데 우선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이번이 좀 얼마 처음인 것안 같아요. 될 거, 안된거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 면으로는 굉장히 고퀄리티고요. 그리고 부티크 이펙터적인 그런 면모가 좀 많이 깃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핸드메이드 스타일의 이펙터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약간 좀 나갑니다. 41만 5천 원. 41만 원. 근데 41만 원짜리 와우가 뭐 풀톤 와우 이런 것도 그 정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부티크 이펙터라고 하면은 자고로 한 40만 원대 초반에서 뭐, 왜 30만 원대 후반, 네. 40만 원 초반 뭐이 정도 그 중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비싼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50만 원대 되는 것도 있는데 있는데, 예, 그런 것들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예. 사실. 네. 좀돈 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너뭐 있어 보이려고. 참 무슨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마우는 우선 그 사운드 면에서 여섯 가지의 그런 모드가 노브의 있어요. 예. 모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운드 조작 메이킹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와우가 되게 개성적인 그런 페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개성이 딱 나랑 잘 맞는 물리는 그런 개성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좀 과할 그렇죠. 수도 있고 계속 아니면 우리가 찾지를 않고 그렇죠. 와우에 맞추죠. 그렇죠. 이 와우 그냥 쓰면 되겠다. 예, 그냥 맞추는 거죠. 하도 그냥. 이제 사람들 말도 많고. 근데 얘는요, 모든 그런 레인지 영역대를 좀 넓게,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해서 모드를 만든 거예요. 하이 음역대가 높은 모드에서부터 뭔가 좀 좀. 눌린 듯한 그런 레인지의 모드까지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선은 클린톤에 가겠습니다. 펜더 클린이고요. 자,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손 와우를 또 네, 시연을 해야 되겠네요. 보통 이런 리뷰해도 다 발로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게 지금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하이 레인지의 와우입니다. 네, 두 번째 모드 네. 이렇게 딱 하고.
세 번째 모드. 네. 하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얘는 좀 되게 스무스하네요. 다섯 번째. 점점 둔탁해지고 있어. 여섯 번째. 되게 로우하네요. 네. 깔리는 음역들이. 자 그러면 잘 못 알아줬으니까 1번하고 6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번. 6번. 오. 아 좋네. 톤 변화가 이제 확확 되니까 느낌이 되게 듣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에요. 아 그쵸. 와우가 진짜 만약에 뭐 조 페트루치 뭐 이런 네, 뭐, 시그니처도 있었고요. 이제 와우들 많았는데 강력한 와우 그리고 음역대들의 그런 음장감이 좀 넓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가려는 와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얘는 좀 그 입맛에 좀 많이 여러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게 이거밖에 없네요. 네. 노브 하나하고 인아웃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모델은 토글 스위치도 있었거든요. 얘는 토글 스위치가 없는 그냥 부스터 스위치겠죠. 그냥 그런 일반적인 와우인 것 같습니다. 9볼트 9볼트 아댑터로 배터리도 뭐 들어가겠고요. 네, 배터리가 들어가나? 배터리는 안 쓰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얘는 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거 네, 너무 복잡하게 해놨죠. 네네네 안쪽이. 네. 네네.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번 열어볼까? 그런다고요? 이거 컷하고요. 네. 짠. 자 보시면 여기 배터리 내장이네요. 네. 네. 여기 끼시면 되는데 이게 와우에 배터리 쓰시면은 이 끼자마자. 인아웃 끼자마자 소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와답터를 쓰세요. 네, 계속 공연 때마다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뺐다 켰다 아주 불편합니다. 네. 아 그렇네요. 베이가 있으면 딱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없이 이렇게 만들었고 네. 이게 참 핸드와이어링으로 잘 만들었네요. 깔끔하죠. 네. 네. 보통 이거 되게 지저분하게 네. 선 연결이나 배선이나 이런 게 잘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몰딩이 진짜 잘 됐고요. 네.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저 실리콘 그리스도 아주 네. 풍족하게 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부속이 좀 우리 강일군이 없어서 그런데 네. 이게 이렇게 싸구려 부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네요. 튼튼하게 잘 만들었고. 네. 선 배선도 정리 네. 잘 됐고요. 네. 마샬로 해 갖고 소리 한번 또 들어 볼까요? 네. 마샬에서 우리 우리 1번. 네, 1번으로 가고요. 입니다. 네. 6번. 저는 2번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3번도 전 좋아요. 3번도 괜찮아. 네. 3번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뭔가 여기에 지금 뒤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여기에 좀 더 뭔가 질감을 좀 더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여기에서 오. 좋다. 와. 아주 사운드만으로 제가 모나지 않은 그 잡음도 없고요. 잡음도 없고요. 잡음도 없고 잘 만든다. 그 뒤에 배선이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잡음도 줄어들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아 이거 되게 좋네요. 우선 약간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와우는 이 정도 크기의 와우 그러니까 제대로 잘 만든 이 외관 그리고 이게 밟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발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예. 튼튼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뭐 미니 와우도 나와 있지만 제가 써봤거든요. 예.
근데 불편하죠. 역가가 별로 불편하죠.없어요. 와우는 자고로 신발 크기 정도는 돼야. 네. 와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외관도 굉장히 특별한 디자인의 외관, 그리고 사운드도 굉장히 넓은 레인지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운드가 여러 가지가 여섯 가지 모드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가격대가 약간 아쉽긴 한데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괜찮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한줄평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많은 한줄평을 달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패티존 일렉트로닉스 이펙터에서 크러쉬라는 모델 저희가 했었을 때 한줄평이에요. 여기에서 타가소 아이바네즈. 타가소 아이바네즈는 뭘까요? 타가소 아이바네즈님이 타가소 아이 바네즈. 앰프는 한 줄평으로 앰프는 오렌지 크러쉬, 컴프레서는 패티존 크러쉬, 지하 누나는 걸 크러쉬. 이거 그뭐좀 상품 좀 많이 주실 많이 줘야 될 아, 것 네. 크러쉬로 언어유희 이렇게 예쁘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타가소 아이바네즈님에게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간이 한달 기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보내는 쿠폰을 드려요. 그래서 한달 안에 쓰시지 않으면 소멸되니까 네. 잽싸게. 네,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줄평 주시죠. 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와우가 올림픽 감입니다. 예, 사운드가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외관에 투자하리라. 이거 정말. 외관이, 이건 사람 손으로 한 거죠? 그런 거 핸드메이드인 것 같아요. 이거 뭐 공장에서 이런 기계가 없었고, 없죠. 이런 기계는 예, 없어요. 이게 전체적인 프린트라서 만약에 이게 한 여러 가지 와우, 그러니까 얘 말고 없잖아요. 또몇개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다 틀릴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예. 예, 이 터치, 북의 터치나 이런 것들이. 야, 네. 우리 내가 만들었다고 해도 믿겠다. 그럴까 말이야. 이거 너무 인간적으로 만들었어요. 아, 진짜로. 야, 이거 네가 만들었냐? 했으면 내가 내가 했어라고 했어. 해도 믿을 속을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을 만한. 아, 잼. 네, 대단합니다. 자, 평점 줄게요. 케이크 대 와인 점인데요. 아, 가격이 45,000원? 잠깐만요. 저는 그 그리스 물건이라고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리스의 무슨 공업력이라든지 무슨 뭐 예술력이라든지 이런 걸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 고대 그리스 신화답게 네. 뭐 잘하네요. 네. 뭐 하나 하면 잘하네. 네. 아기자기하면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 몇? 8점. 7점. 네. 항상 0.5씩 차이가 나는군요. 네. 뭐 이게 뭐 그렇죠 뭐. 네. 자, 얘는요 좀더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본 와우 중에요. 저는 이렇게 튀는 노래 이런 걸잘 개성 있는 노래보다는 좀 묻어가는 노멀한 그런 음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네, 그래서 얘가 그 음색을 굉장히 잘 뒷받침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와우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잘 맞는 그런 느낌을, 아마 사운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가장 끌리는 와우 음색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높은 점수 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잼의 와코 플러스. 와코 플러스. 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만나요. 안녕!